15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Static Properties 그리고 Abstract Class 두 가지입니다. Static Property가 뭔지 먼저 보죠. 먼저 클래스에서 그리드가 있고 보다시피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Origin이라는 Origin Property가 있죠. Property 돼 있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데이터는 X0, Y0 이렇게 된 오브젝트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메서드가 하나 정의되어 있습니다. 메서드에서 아규먼트는 포인터이고 포인터는 x,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타입으로 지금 조진 거죠. 포인트라고 하는 뭐예요? 아규먼트의 데이터 타입이 이라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메스 스쿼트에서 곱하기 해서 스케일 뭐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간단한 도형의 면적이나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거리를 구하는 거죠. 오리진으로부터의 좌표, 특정 좌표의 디스턴스, 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는 그러한 수학입니다. 그럴 때 이 오리진을 호출할 때는 앞에 클래스 이름을 붙여줘요. 자기 이름이 그리드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그대로 그리드.origin.x 그렇죠? 디스랑 비슷하죠? 디스랑 비슷한데 인스턴스에서 쓰이던 인스턴스에서의 this와 비슷하죠. this와 비슷한 겁니다. similar to.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const와 비슷한 거죠. 그죠? 나중에 close랑 비슷하게 쓰이는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close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작시켜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4.2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게 Static Property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Abstract Class라고 하는 것도 밑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는 Abstract Class의 차이점, 기존의 다른 것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뭐 딴 거는 딱히 없고 그 자신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Abstract는 그러니까 it can not instantiate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있고 여기 또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implemented by shell should be implemented by its descendant. 그러니까 subclasses. abstract라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요 녀석의 뭐예요? subclass에 의해서 요 내용들 implementation 이 function의 implementation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게 function이라는 건 말할 수 있죠. 이게 function이잖아요. 그리고 리턴 값은 보유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abstract란 말이 없으니까 뭐 얘의 그러니까 애니멀의 서브클래스에서 얘를 반드시 implementation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implementation이 들어가 있네요. 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department animal이라고 하는 abstract class 그리고 department라고 하는 abstract class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보면은 constructor 있고 print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abstract print meeting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마찬가지에도 must be implemented in derived classes. 그죠? derived 혹은 subclass. 그죠? 그래서 accounting department는 department를 이렇게 extend 하고 있어요. 그리고 constructor가 있고 constructor는 반드시 슈퍼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있네요. constructors in derived class is a must call super. 그죠? 그런 다음에 print meeting이 여기에 abstract로 되어 있으면 이것의 implementation 코드는 derived class에서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generate report라고 하는 별도의 메서드도 하나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print meeting의 implementation은 여기에 의해서 강제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파트먼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의 타입을 뭐로 했나요?
Accounting Department가 아니라 Abstract Class in Department 이걸로 타입을 지정한 거예요. 타입을 지정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인스턴스를 못 만든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범위 Department를 New Department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어이 잘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에다가 accounting department 이거는 되는 거죠. new 얘는 derived class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department의 print name 하면은 뭘 호출하게 되나요? department의 print name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부모 클래스 찾아가서 여기 있는 걸 불러와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print meeting 얘는 어떤 걸 쓰게 되나요? 이걸 이용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generate report 여기 있잖아요. generate report 이거는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히느냐니까 department의 타입을 department로 주고 있잖아요. abstract class 이걸로 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없죠. 그 generate meeting이라는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generate report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 적혔나요? Property generate reports does not exist on type department. 만약에 이 타입이 department가 아니라 accounting report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error 메시지가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적어놓을까요 하나? 그래서 붙여놓고. 이렇게 주석칠해 놓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TypeScript의 Abstract Class와 그리고 Static에 관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그걸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이 상당히 예쁘고 좀 깔끔하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이런 기법은 쓰지 않을 겁니다. 쓰진 않고 더 나은 방식을 쓰게 될 텐데 그 방식을 쓸 때 이 타입스크립트의 이러한 그런 기능들 그렇죠? 이러한 타입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이런 앱스트랙트와 어떤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스테이틱 프로퍼티나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 쓰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방법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이 방식과 나중에 FRP의 공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방식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쓰면 됩니다.